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33절 말씀이 짧기 때문에 저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2023년 10월 15일 3부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희 기도해 주신 대로 캄보디아 선교팀과 함께 정탐 선교 일정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팀의 안전을 위해 캄보디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가 세워지는 그날을 꿈꾸며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함께 예배를 지키는 이 시간에 부어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고 오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움직임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2023년 표어 말씀입니다. 저희가 위에 있는 현수막과 좌측에 있는 현수막을 통해서도 자주 보는 말씀입니다. 희한하리만큼 며칠 전부터 저에게 이 말씀이 자꾸만 질문의 형태로서 제 마음을 울리고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예비설교로 생각해 두었던 본문이 있었지만 바꿀 정도로 계속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었고, 영광이란 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 그리고 나는 올해 2023년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들면서 어딜 가든지 이 영광이라는 글자가 영광, 영광, 영광 이렇게 제 눈앞에 허공에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인간적인 마음은요, 주일 3부 예배인데 저는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지만 너무 무거운 주제로 수면에 박차를 가해드리면 어떡하나라는 인간적인 걱정과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연초에 전하신 말씀 본문인데 너무 똑같거나 너무 또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솔직하게 앞섰는데요. 오늘 주일이 10월 15일입니다. 벌써 4분기이고 2023년이 지나기 두달 반밖에 안 남은 너무나도 특별한 주일입니다. 함께 한 해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뜻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움직임이 어떤 것인지 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 된 움직임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첫째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저는 모태신앙이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학교에서 처음 영광이라는 단어를 접했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접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영광 가장 높은 곳에 영광 전능하신 주 저밖에 모르는군요. 네, 이 찬양을 통해 처음 그 단어를 접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찬송에서도 자꾸만 영광이란 단어를 접하면서부터 저에게 유년 시절에 이 영광이란 단어는 그냥 찬양 가사에 언급된 어느 어휘, 단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조금 더 잘하게 됩니다. 너는 나중에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돼야 돼 라는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너는 꿈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되게 자동반사적으로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저는 이 영광이란 단어에 대해 묵상해보고 공부해보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영광의 사전적 정의는요, 훌륭함을 나타내거나 이루어 이름이 빛나고 자랑스럽게 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사전적 의미만 딱 두고 봤을 때 저에게 들어오는 첫 인상은 단순히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빛나심, 놀라우심을 뜻하려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쓰여진 영광이란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구약에서 쓰여진 영광은 단어 자체의 뜻은 무거움, 어려움이란 뜻을 가지면서 가치, 명성, 영예라는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쓰일 때는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요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역사를 시작하시고 주관하시고 끝내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심을 뜻하기 위해 좀더 사용되곤 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29편 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거룩함은 이사야서 6장 3절 하반절에 또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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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쓰여졌던 이 영광이란 단어는요, 신약으로 넘어오고 또 다른 언어로 번역되면서부터는 이 영광이란 단어가 본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으로서 좀 더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영광 그 자체이시고 오직 그의 것인 겁니다. 그에게만 돌려져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 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의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이해한 바로 정리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체적으로 갖고 계신 그 본질적인 속성이 영광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심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과 세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무엇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만큼 인간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토록 전지전능한 신께서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을 위해 스스로 약속에 묶이시고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성취하시고 지금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 자체가 놀라움이요 능력이요 영광이신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렵고 추상적인가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 마치 구름 위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천국의 모습, 그리고 빛나는 하나님, 그를 찬양하는 천사들의 모습, 뭔가 그 그림 자체를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두 눈은 그 영광 자체를 직접 물리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고 청할 때 인간이 거룩하고 거룩한 그 영광을 직접 볼 때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지날 때 그 등만 살짝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영광은 인간의 삶, 인간의 엄청난 업적을 통해 추가하고 더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연말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고 휘황찬란한 옷을 입은 연예인분들께서 수상소감하실 때 이 상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시거나 이 모든 일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이 마치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그런 연예인분들을 보고 아 너무 멋있다, 외모도 훌륭한데 믿음도 좋아 이런 탄성을 지르곤 하지만 반드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첫 번째 주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은 십자가의 그 영광을 통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죄 대속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받은 그 자들에게 십자가의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알고 바라는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두 번째 주제를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움직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었고 바라볼 때 그에 따른 분명한 움직임이 있어야 합니다. 움직인다는 것은요, 가만히 이렇게 멈추어 있다가 자세나 자리를 바꾸는 변화를 말합니다. 제가 만약에 가만히 서 있다가 이 손을 하나 들면은 손은 들므로써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는 움직인다는 것은 가지고 있던 생각과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진다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굳어진 생각들, 고집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움직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내 자세가 바뀌니까요, 마음이 움직여지고 마음이 움직여지니까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정해짐으로써
그 움직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가지고 새로운 활동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을 보고 진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함께 오늘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은 먼저 우리 삶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심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의 사는 이유, 목적, 그리고 그 원동력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영광이란 단어가 그냥 찬양의 가사에 나오는 등장하는 단어에 불과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분명한 방향과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것에서 나의 움직임, 첫 번째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본문 속 고린도 교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믿음에 열심히 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아픈 손가락처럼 너무 사랑하지만 문제가 많은 교회, 시끌벅적한 교회였기 때문에 눈물의 편지를 띄웁니다. 다 나열하기엔 너무 많지만 먼저 교회 내 파벌이 존재했습니다. 아볼로에게서 침례를 받았는지 바울에게 받았는지 베드로에게 받았는지 그거에 따라서 파가 생겨서 시끄러웠습니다. 성도들의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성도가 서로 간에 고소하는 문제도 있었으며 오늘 본문인 10장에 이르러서는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여러 문제가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에 바울은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8장부터 시작해 10장까지 열거된 여러 문제의 해결점을 다음과 같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한 첫 번째 움직임은 바로 이웃을 위한 삶. 두 번째 움직임은 바로 이웃을 위한 삶. 내 이웃에게,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함께 32절에서 33절 읽으시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32절의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당시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핍박하는 무리였지만 그들은 대적할 대상이 아니라 구원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나 라고 부르고 있고요. 헬라인은 율법과 복음을 모르는 이방인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 이웃들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따르는 무리의 모임을 말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모인 그 교회예요. 이 교회에는 연약한 자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물론 가끔 보면 개성이 너무나도 강한 사람들만 모인 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지만 그런 강함이 아니라 여러 믿음의 강하고 약함에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하여 내준 모두가 소중한 생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세워졌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먼저 배려하고 그들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자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유에 따라 행동할 수 있지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내 자유를 제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모두를 구원받게 하라는 말과 함께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마무리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철저하고 누구보다도 유대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이 되는 이 바울의 태도는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려고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우리 모두 바울의 스펙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화려한 언변을 공부하는 수사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이 말인 즉슨 자기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본인의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그 화려한 말빨과, 전문 용어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말빨과 그 사람을 무안하게 할 수도, 숙연해지게 할 수도, 모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똑똑한 머리로요. 하지만요, 그렇게 안 하고 먼저 스스로를 순응시키고 겸손함을 지키며
그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겸손한 양보와 배려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본보임으로써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구원을 하기 위해 자기의 삶에 초점을 맞춥니다. 내가 사람들을 섬기다가 감정과 마음이 자꾸만 크게 상한다는 것은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섬긴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보상을 바라거나 그 환심을 사고 싶은 욕심이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본문 10장에 문제가 되었던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고 마느냐가 더 문제가 아니라 자꾸만 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이기주의, 내 생각을 고집하고 분리되어 있는 개인을 존중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개인주의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우상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위치, 환경, 조건과 모습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에 관심을 가질 때에는 반드시 그 다름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질 때에는요, 문제가 저절로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는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매우 실제적인 해답이 될 수 있고 방향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게 주신 영혼들, 내게 맡기신 구역원들, 내게 맡기신 가정, 이웃, 동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섬기고 배려해주는 태도에서부터 움직임이 또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지속될 때 그 움직임이 하나가 돼요. 이른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벌써 마지막 주제입니다. 조금만 더 같이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된 움직임. 십자가의 그 구원의 영광을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이 모두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 내 자유를 제한하고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유익하기 위한 그 움직임을 시작하고 지속하다 보면요, 공통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경배와 찬양입니다. 경배는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는 가치를 뜻하는 worth라는 단어와 지위나 직함을 가진 존재, 쉽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마치 우리가 흔히 스포츠맨으로서 가져야 할 윤리의식을 스포츠맨십, 아니면 리더로서 가져야 될 그 모습을 리더십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Worship은 가장 가치 있는 분께 높여드리고 존경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십자가 영광을 통해 보게 된 하나님 되시는 그 영광은요, 자동 반사적으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전에도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신 적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 받으면서 성화의 과정이 시작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 영화, glorification의 과정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뜻하는 단어는 영어로 lordship이라고 하는데요. 이 영광을 보면 lordship에서 worship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움직인 사람들이 모여 함께 교회를 이루고 예배드리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에게 외부의 어느 분이 질문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건데 굳이 주중에 주일날 그리고 대예배라고 3부 예배까지 드려야 하는 것이냐고요. 그때는 우물쭈물 그냥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 이렇게만 얘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드려야 하고 빠져도 되는 예배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받은 은혜만큼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반응한 만큼 드리면 되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lordship에서 worship으로 이어지게 되는 움직임이 이어지면 둘째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내 삶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하는 일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수그러들고 더 이상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진 않는데요.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많이 들었던 말 중 제 심경이 참 복잡 미묘해지게 되었던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무언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거나 잘한 일이 있을 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오, 구글? 이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
반대로 제가 엉성하거나 어설픈 행동과 실수를 한다면 듣는 말은 오 구글? 이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이 뉘앙스 차이 때문에 반대가 되는 것인데 그 말이 서운하거나 화가 났던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저에 대한 얘기가 무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나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기보다는 제가 다니던 회사 이름이 들리니까 아 저는 참 예수님을 닮고 드러내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말을 들을 때면 자꾸만 속으로 회개했습니다. 아직도 나는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적인 모습이 많이 묻어있구나. 지금은 많이 말씀드렸던 대로 수그러들었지만 하루속히 그 말을 못 듣는 날이 올 때까지 더욱 노력하고 섬겨야겠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뜻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면서 영광을 돌린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서에서 본인의 배경과 지식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서는 갈라디아에서 본인이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경배와 찬양에 이어 결국 하나님에 대해 자랑하고 내가 가진 이 복음만이 자랑이 되고 그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 움직임이 결국에는 그 삶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라는 표현은 결국 먹고 마시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그런 요소들이 물리적으로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들이 그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포함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뀌게 되는 삶은요, 언어가 바뀌게 됩니다. 꿈꿨던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나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삼았던 나의 판단 기준이 바뀝니다. 심지어 내가 내 물질을 사용하는 것부터 내 삶의 작은 습관과 모든 관점이 예배 장소를 벗어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믿음이 없는 채 예배에 참석할 때는요 마치 단상 위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이 마치 공연과 관람객의 구도인 건가? 그런 그림을 상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냥 그 그림을 보면서 나는 관람했구나라는 예배만 관람했다라고 생각만 하고 예배만 참석하고 왔다 갔다 했던 제 삶이 공연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시는 설교자와 성도가 이루는 이 전체 그림이 그 자체가 예배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그림을 지켜보시고 기쁘게 바라보고 계시는 관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려 노력을 조금이라도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많이 돌아오기는 했지만 순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저의 꿈은 노동법을 공부하여서 법 쪽으로 가거나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해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높은 위치까지 가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는 것이 저의 이전 꿈이었지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명확한 기준 아래 고민할 것도 없었고 제 의지조차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 아래 우리 교회에 내년에 찾아올 그 변화도 너무나도 기대되고 기쁨이며 반가운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점이 우리의 시선이 된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시선이 된다면 다음 세대와 선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명확한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끄시고 감당케 하실 그 변화는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삶을 나눌 때마다 참 너무 저만 손해보는 것 같고 좀 부끄러운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저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계속 생각나게 하셨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먼저 저에게 기억나게 하신 그 기억은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습니다. 영주권 마지막 단계를 앞두고 회사의 업무는 너무 과중되어 있었고 그때는 주말도 예배 시간 제외하고는 다 반납을 해야 했었고 공휴일도 없어서 크리스마스와 신년을 출장 가는 비행기에서 보내고 신분 유지를 위해 직장인 근무 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저 정말 뜻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 미술학원을 다녔습니다. 지금도 그 미술학원에는 여러 한인들이 직장 끝나고 눈이 퀭해진 채 영혼 없는 붓질과 스케치질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도 그림을 절대 그리지 않습니다. 예배 속에서도 기쁨을 못 찾을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하던 봉사도 일처럼 느껴져 그냥 모든 게 힘들기만 할 때 어느 정말 한 예배에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는 어느 한 찬양을 통해 갑자기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 뭘 그렇게 내 욕심으로 좋아 보이는 대단한 삶을 살고 싶어서 나는 그렇게 애쓰고 있었나. 그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그 영광을 위해 움직이고 이끄신 대로 가는 삶이면 좋한데 그 왜 나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삶을 살려고 노력했는가라는 마음과 정말 한순간에 회복되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랑은 다른데요. 그때의 기억이 얼마 전 말씀드렸던 저의 작고 부끄러운 소중한 슬럼프와 겹쳐 보이며 오버랩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뭔가 가슴이 답답해오고 뭘 해도 힘이 들고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두려웠었거든요. 아직 저는 신바람 나게 사역해도 모자라고 막 피가 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싹 다 뒤집어 놓으리라는 야수성을 발휘해도 모자랄 판인데 아마 추측하건대 가장 큰 요인은 저희 초등부에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일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 외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고통스러워서 잠을 설치는 날도 있곤 했습니다. 원고가 순간 안 보여서 네, 그랬습니다. 그런 현상에서 시작되니까요. 제 자신이 좀 정체되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부르심에 응답해서 열심으로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점점 제가 초라해져 보이는 거예요. 그럴 생각이 비롯되니까 주일 준비와 설교 준비가 더욱 힘들고 제가 나름대로 기울인 노력과 열심이 의미 없다는 공격으로 자꾸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또 웃긴 건 그렇다고 제가 뭐 기염을 토하고 피를 토할 정도로 열심히 한 것은 또 아니었는데요. 근데 말씀을 통해 제가 받은 마음은요. 제가 겪은 이 모든 현상은 사실 결국에는 제 생각과 노력이 그리고 저의 욕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 생겨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을 위함이 가리워지니까요. 마치 탈선한 그 자기장 열차처럼 방향을 잃습니다. 탈선합니다. 근데 그 열차는 탈선하면 원동력을 잃습니다.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한 가지만 생각한다면 고민할 게 없고 두려워할 게 없는데요. 자꾸만 무언가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내가 무언가를 노력하고 무언가를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강박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고 사실은 제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분명히 아는 것 같아요. 제 이 인간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열심과 노력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거 하나 바라보고 쫓아가는 삶이 그 영광을 바라보고 쫓아갈 때 당장 오늘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 수 있지만 우리가 맞이할 내일은 영원한 것처럼 살 수 있다고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태위태했지만 이제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을 살아가시면서 남은 우리의 한 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기억하며 그 영광을 위한 한 해로 마무리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구 중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뜻을 가진 Soli Deo Gloria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 이 종교개혁자들의 기본 신념을 요약하기 위해 제안된 다섯 솔라 중 하나인데요, 인간의 자만심과 인간의 교만함을 배제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고 영감을 받아야 합니다. 당시 몇몇 수도회와 수도자들은 그래서 이 구절을 편지의 인사말로 사용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그런 움직임에, 작은 영광을 위한 움직임에 영향을 받았던 후대의 한 유명한 음악가였죠.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라는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음악가는 자신이 작곡한 교회 음악의 악보 끝에 항상 SDG를 넣었다고 합니다.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감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 곡을 작곡했고 이 곡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칩니다. 저는 음악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 음악이라는 세계 또한 끊임없이 내가 드러나는 교만, 나와의 갈등을 이겨내는 세계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려고 발버둥치던 노력의 일부가 이 바로 SDG 세 글자 간단하게 적는 그 움직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동화된 음악의 어머니라 불리던 핸델과 그 외 여러 음악가, 작가들 또한 이 움직임에 동참합니다. 여러 영광에 반응하는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서 큰 움직임이 돼가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작은 부분부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움직임으로 바뀌길 소망하고 우리가 남은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그런 2023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전심을 담아서 이 찬양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르기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 찬양인데요, 정말 그 가사만은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야, 어찌하여야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전심으로 찬양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나의 한 해를 돌아보며 자꾸만 힘이 빠졌던 마음들이 있으니까 혹시만 방향을 어긋나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그 마음들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큼 내 방향을 새로 설정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방향이 한번 설정되면요 움직임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한 움직임, 그리고 모두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 남의 유익을 위한 그 움직임이 하나가 되면 교회로서 하나된 움직임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로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 영광 보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된 움직임이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전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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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아버지 이 예배당에 함께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인간의 업보와 인간의 행적으로서는 절대로 당신의 그 무한한 영광, 그 아름다우신 영광, 그 영광에 우리가 어떤 것도 더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만 우리는 당신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본 자들이, 은혜를 받고 영광을 바라본 자들은 움직여야 합니다. 가만히 있었다면 움직여야 합니다. 가만히 있었다면 일어나야 합니다. 앉아 있었다면 일어나고 걷고 있었다면 뛰어야 합니다. 그 움직임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자유가 아니라, 내 소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그 구원 한 가지를 위해, 모두의 구원을 위해, 남의 유익을 위한 삶이, 그 움직임이 시작되다 보면요 결국엔 그 움직임들이 하나로서 모여서 하나된 움직임으로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됨을 이 시간 배우고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저희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 그 구원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재설정하게 하시고 내일부터, 당장 내일부터 그 움직임이 시작되게 하소서. 오늘이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라도 정말 내일이 영원한 삶, 그 천국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 그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서 우리 모두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 저희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남은 한 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의 유익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 주제를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고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데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통해 당신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된 본성은 자꾸만 그 영광을 우리 자신으로, 세상의 헛된 가치로 가리우지만 저희는 늘 그랬듯 방향이 틀어지고 삶의 원동력을 잃은 우리의 삶 속에 당신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다시 한 번 움직이길 원합니다. 그 움직임의 됨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가오는 세대는 혼돈의 세대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온갖 전쟁과 기근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더욱더 잘못된 방향을 틀어 당신께로 고정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움직임은 그저 하나의 움직임일지 모르지만 그 움직임들이 모인다면 하나의 역사적 무브먼트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당장 오늘부터 그 영광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남은 순서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기뻐 받으시길 간절히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당신의 무한한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